여러분 반갑습니다. 후텁지근한 장마 시즌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유, 너무너무 더워요. 습이 많아서 참 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또 베란다 오늘 나와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잠깐 또 촬영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꽃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분갈이 해주고서는 이렇게 꽃 많이 달아준 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특하고 이뻐서 또 저한테 와서 제가 분이 좀 작아 보여서 이렇게 또 조금 더큰 분으로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또잘 적응하면서 예쁜 꽃도 이렇게 달아주니까 또 주신 분에게 소식도 전할 겸 이렇게 찍어봅니다. 요 왼쪽에 동그란 분에 심어진 아이는 이렇게 굽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아이는 당근마켓에서 제가 사서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숲도 엄청 많아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두 아이는 제가 지인에게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근상으로 키워진 아이인데 제가 분갈이해서 키우고 있는데도 너무 적응을 잘하고 또 너무 또 사랑스러운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너무 쨍쨍한 햇빛보다는 이렇게 요즘 장마철처럼 이렇게 약간 흐린 날, 요런 날이 얘들에겐 더 좋은가 봐요. 또 꽃을 많이 달아주고 피워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요런 아이 떼서 삽목해도 삽목도 잘 되고 너무너무 꽃도 이쁘고. 풍성한 꽃 보려면 그냥 일반 널찍한 그릇에 심어주면 좋지만 요렇게 좀 뿌리의 매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근상으로 심어 보셔도 좋아요. 군대처럼 이렇게 근상이라 하면 그냥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심는다는 거죠. 저거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죠.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하면서 반근상 형식으로 살짝 이 뿌리를 올려서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풍로초 초보인데도 얘가 잘 자라줘서 제가 너무 기특하답니다. 자신감도 생기게 해준 저의 첫 풍로초랍니다. 뿌리를 살짝 올려주고 제가 여기 돌을 이렇게 하나 받쳐서 또 간간이 제가 잎을 입장을 떼주니까 더 풍성하고 잎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이렇게 제가 흩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대로 살짝 감아 놨는데요. 이렇게 속에 이렇게 바위 위에 한 그루의 나무처럼 이렇게 같이 뿌리를 올려서 이렇게 심어진 아이랍니다.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도 잘 나오고 정말 키워볼 만해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돌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 겉으로 드러나게 심어서 키우는 형식을 근상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나름대로. 잘,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잘 지내줘서 기특하고, 이쁘고, 저에게 이렇게 야생화에 대한 자신감을 준 그런 풍로초라서 너무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꽃대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작고 가녀리면서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굵죠? 신기하죠?
아, 저는 너무 신기하답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렇게 작고 가녀린데도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잘 자라주니까 아, 진짜 야생화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풍로 초삼총사 소개해드렸고요. 또 삽목해서 아주 조그만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처음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아이를 제가 심어둔 아이인데요. 목대가 엄청 굵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도 실패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요 아이, 두 아이도 보세요. 제가 장마 전에 하엽 떼주면서 이제 통풍이 중요하잖아요. 떼주면서 작은 줄기가 떨어져 나와서 이 요플레 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꽂아줬더니 얘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풍로초가 참 뿌리 내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인데도 이렇게 자라주니까 너무 기특하죠. 보세요. 모든 것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작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작지만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식물 키우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큰거 펑펑 사다가 놓는 거 저도 할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기쁨 누리는 식집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 풍로초 삼총사와 아가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